어떻게 된 거예요? 겨울이 자고 있던 거 아니에요? 왜 자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요? 오빠, 언니 자고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아,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아니, 사도너를 쓰러졌다는 전화 받고 급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댄다. 눈이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안 보여? 뭐? 겨울이가 임신을 했다고? 어. 그나저나 겨울이 사고 우리 때문은 아니겠지? 그게 왜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운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한데 그 차를 마시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술을 할 건지 아이를 낳을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산모수첩? 그 네 친엄마가 너 가진 거 안 날부터 너 태어나는 날까지 쓴 거야. 엄마는 나 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팠다면서 왜 나 포기 안 했대? 그게 엄마야. 너도 내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거야.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겨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다시 가질 수 있댔잖아. 아, 그럼 임신은 또 할 수 있을 거야, 여보. 그래. 먼저 너부터 생각을 하거라, 세아가. 네 몸이 우선이지. 아니에요. 제가 눈 뜨는 것보다 제 아이가 더 소중해요. 여보세요. 너 어디야? 엄마? 뭐? 오, 알았어. 아, 지금 갈게. 하늘이야. 아까 우리가 애 낳았대. 뭐? 아직 예정일 며칠 남았잖아. 모르겠어. 아씨, 하필 왜 이 타이밍에? 어른들 다 오신다는데. 세아가 고생이 많았다. 아니에요,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 겨울이 좋아하는 만두 사왔지. 겨울아,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졌어. 아니야, 아빠. 여보! 여보, 괜찮아? 넌 네 처가 애를 낳는데 이리 늦게 오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딸이야? 한 번만 안아보자. 애를 그렇게 만지면 어떡해. 얼른 속도 씻고 와. 아, 죄송해요. 제가 아빠가 처음이라. 어? 남서방 아니야? 주실장? 아니, 주실장이 여긴 왜? 혼자 아버지! 어디 있어? 나오게! 남서방 나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왔어요. 남서방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분명 올라가는 걸 봤는데 어디 간 거예요?
티내지 마. 일단 같이 올라가서 당신은 비상구로 숨어. 아버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겨울이 아버님 지금 정상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불쾌해요. 미안합니다, 주 실장. 내가 큰 실례를 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 뭐야? 또 정전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준 화장품 그거 쓰지 마세요. 거기 형광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거 바르고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보면 얼굴만 둥둥 떠다닌대요. 남서방한테는 형부가 얘기해줘요. 이게 뭐야?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식까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장인어른. 주실장, 자네는 우리 겨울이 직장 동료이자 친구 아니었나? 어떻게 지금 앞이라고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의심하는 날 속여가면서 재밌었나?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자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 일 그냥 못 넘어가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겨울이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이 사실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울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뭐야! 아버님,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겨울이 사고가 난 게 니들 때문이었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속일 생각하지 마! 다 알고 왔으니까.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실수라고! 한번 눈 감아주려고 했었어? 아버님,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시고. 진정? 이건 단순히 자네들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우리 겨울이한테 한 끔찍한 범죄! 회장님이 아니라면 내 경찰에라도 가서 말하겠네. 아버님! 겨울아.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빠, 나 각막 이식수술 받을 수 있게 됐대. 겨울이 이식수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정말 각막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가능하죠. 각막은 장기 이식 중에 아주 쉬운 편이에요. 근데 장기 매매는 불법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다 걸리면 어떡해요? 다 방법이 있죠. 그 정겨울이란 분이랑 이식자를 친인척인 것처럼 저희가 서류를 꾸밀 겁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 자네들은 어쩜 그렇게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어? 아버님,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이 언제 이식수술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이만 생각하시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가?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겨울이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 시장님, 알아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